오늘 로체스터 날씨가 아주 좋네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밖에 나와서 제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미국에 와서 애리조나 플래그스태프, 텍사스 휴스턴, 그리고 지금 뉴욕 로체스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잠시 한 달 정도 지내본 적은 있는데 미국 사는 곳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미국의 모든 지역이 다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또 서울이 대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소도시에만 살았는데 미국이 그 대도시를 빼고는 보통은 이렇게 저는 한국에 살 때 집 바깥만 나가도 편의점, 뭐 약국, 병원 이런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주택가가 따로 있고요. 차를 타고 5분, 10분 가면 몰이 있어요.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팔고 있는 마트하고 CBS 편의점하고 식당하고 뭐 우체국 이런 데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대중교통이 있긴 하지만 대도시에만 지하철이 있어요. 그 외에는 버스인데 이 버스의 운행 시간이라고 할까? 굉장히 텀이 길어요. 그래서 차로 5분, 10분 갈 거리를 보통 40분, 50분 버스로는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웬만해서는 차가 있어야 되고요. 부부가 살면 적어도 차는 두 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심심할 수 있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제 시선에서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나름 재미있어요. 힘든 것도 있고 뭐 어디나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있겠지요. 미국에 와서 이런 소도시에서 살면서 저한테는 제 나무 한번 찍어놔야지. 왜냐하면 저 나무 기억하고 싶어서. 저한테 맞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맞는 게 뭐냐면 여기 집, 제 앞집이 이사를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사를 가면 이 집 앞에 부동산 Hello, hi, you're here for the open house? A visit, I see. Good luck. No. For my friends. For my friends. No. Okay, okay. 부동산에서 집을 내놓는다. 이렇게 팻말을 놓으면 사람들이 보러 오고 그럽니다. 오늘도 저기 보러 오셨네요. 무슨 얘기를 했었지? 아, 그렇지. 제가 미국에서 이런 소도시에서 살면서 뭐 좋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맞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미국 오기까지 서울에서만 살았거든요. 겨울에 항상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조심을 해도 감기에 걸렸어요. 목감기, 코감기, 기침감기 뭐 온갖 감기는 항상 걸려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했었습니다. 한 해도 걸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감기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과 미국이 이런 것들이 다르네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씩 써나가야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 다 왔네요. 오케이.